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사자성어 등장입니다. 비불 눈쳐. 언제나 토요일에 찾아오는 토요일의 여자 박미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박미연의 노래교실. 어서 오십시오. 박미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경의 신나는 운전석 토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그리고 또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금남 한지원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언제나 청춘 예, 여러분의 예. 스마일 김금남입니다. 여러분들의 네. 행복 비타민 예. 한지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 본인 이름을 얘기하려고 네네. 기다렸는데 제가 말해버려가지고 다 말해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고지고 때리세요? 아, 정말 몰라. 아,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그렇게 인사해도 진짜. 알아서 본인들이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네. 내 이름은 미리 말했네. 어떻게 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좋은 기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저희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노래 말고 노래 이렇게 떠듬으세요. 왜 이렇게 떠듬으세요? 노래 강사가 그러면 당연히 네. 노래할 때 행복하죠. 아, 그렇죠, 당연히. 네, 하지만 네. 정말 소소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노래를 떠난 소소한 행복은 어떤 거요? 상당히 제가 미식가예요. 그래서 미식가요? 예, 제철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고유의 그 맛을 찾았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아, 어떤 거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네, 가을에. 그 가을에는 제가 홍옥을 너무 좋아해요. 새콤달콤. 홍옥? 홍옥. 아, 홍옥.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간이 안 맞으면 또 안 돼요. 싱거워도 맛이 없고 예, 너무 시기만 해도 맛이 없고 근데 네. 그 적절한 맛이 근데 달기만 해도 또 안 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적절한 그 농도가 이거 잘 맞아야 돼요. 그렇구나. 고소한 걸 먹었을 때 그냥 한입 베어 먹었을 때 아삭하잖아요. 네. 와, 근데 요즘은 홍옥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네.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홍옥 이렇게 싱거 그 네. 맛이 있었는데 그렇죠. 홍옥이 어렵더라고요. 네, 아마 홍옥을 안 사시고 네. 홍월을 샀을 거예요. 진짜 홍월이 네. 있어요? 새콤한 거는 홍옥인데요. 그래요? 이거는 그런 거 없던데요. 요즘은 잘? 그래서 이제 네. 농장 번호를 네. 검색해서 이제 곡에서 이제 제가 배달해서 먹으면 한 박스가 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고, 몰라요. 그렇구나. 말도 못하게 행복해요. 그럼 노래는 싫죠? 아니요, 노래는 반드시. 근데 그걸 이제 떠난 거를 이야기를. 기본이구나. 기본의 저는요. 예. 저에 대한 직업 만족도가 네. 전 세계인의 자기 직업의 만족도 1%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아,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요. 야, 한 세상 살면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방송 끝나면 퇴근할 생각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요. 이 강의 요 우리 노래 이거 있잖아요. 네. 30분 너무 적어요. 한 2시간 했으면 그건 아니죠. 아주 그냥 틈나면 내 자리를. 자,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한지원 씨. 예. 아, 김금남 씨. 미안해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예. 좋은 분들하고. 네. 차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또 수다 떨면서. 아, 좋죠. 예.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해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죠? 네. 동감합니다. 저 네. 오늘도 커피 한 잔 네. 놓고 지금 수다 떠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출연료는 받지 마세요, 오늘.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아, 저는 음식 네. 해놓고 네.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어줄 때 그때 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사람이 남편하고 아들하고. 왜? 그러니까 이게 손 맛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엄마 음식이 솜씨가.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 때 아유,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난 내 먹기 바쁘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이게 행복 얘기하니까 행복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노래 배우면서 또 느끼는 행복이 있으니까요. 어떤 맞아. 노래요? 자, 오늘 함께 할 노래는요. 저 보이스킹에서 4라운드, 그 어렵다는 네. 4라운드까지 진출한 피터펀. 피터펀이 아니고 네. 펀, F-U-N.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라는 노래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소풍 가거나 운동회 때
행진곡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가장 신나는 폴카 리듬을 기억하시면 네. 바로 이 노래는 그 노래하고 딱 부합이 되는 노래입니다.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신나게. 자, 같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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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세요. 웃고 맞습니다. 시작.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이가에 미소 해. 웃자라 웃자. 비바람 불고 불고 눈보라 쳐도 쳐도 끝까지 껏 일도 아니야. 이야. 큰 소리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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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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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하 웃어봅시다. 하 웃자 웃자 나의 인생아. 소리 질러. 아 웃자라 웃자 좋다. 네. 웃자라 웃자 좋네요. 새해 새 기분으로 딱 선곡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들이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자, 물론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자,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도 행복하게 그저 웃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나게 불러주시는데요. 네. 자, 이 특히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첫 박자 액센트를 주고 가세요.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노래 딱 끝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소절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웃자라 웃자 앞에 시옷받침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는 거를 딱 막아뒀다가 시옷받침을 딱 털는 순간 짜짜가 나오게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우리 긴급남 씨 한번 가볼까요? 네. 준비. 자, 흔들어. 자, 어깨, 엉덩이, 들썩들썩. 하나, 둘, 시작.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옳지. 자, 해. 웃자라 웃자 웃고. 잘했어요. 자, 다음 연결, 시작. 액센트. 바람 불고. 하. 눈보라 쳐도. 헤이. 끝까지 껏 일도 아니야. 야, 박수. 가사 너무 좋죠. 네. 가사 너무 좋죠. 열고 닫고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부분은 제가 설명해서 웃자라 웃자 여기 아주 포인트를 잘 주셨는데 네. 비바람 불고 부드럽게 오자가 들리면 이어지면서 소리가 감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자를 빼야 돼. 그래서 비바람 불고 고자에서 딱 끊어주고 눈보라 쳐도 도에서 딱 끊지 되지 도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이렇게 끌고 가지 않도록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 한지원 강사 가겠습니다. 자 네 박자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좋아요.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아이고 좋았어요. 비바람 불고 하이 눈보라 잘했어요. 쳐도 하이 끝까지 껏 일도 아니야. 자, 다 같이 갑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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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셋 넷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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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셋 넷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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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셋 넷 쨍하면 다시 해가 뜰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는 헤이 헤이 요것만 잘하면 노래 이제 두 줄이 그냥 가는 거예요. 두 소절이.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원투에서의 잽을 날리듯이 치고 빠진다. 치고 들어오는 순간 한 대 맞지 않도록 치고 얼른 들어와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마음으로 헤이 헤이에다만 힘을 주면 이 자는 저절로 딸려와야지. 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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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가 들리면 안 돼.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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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느낌만 살려서 자 우리 긴급남 강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헤이 헤이 좋아요. 인생은 짝짝 쿵짝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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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음은 한지원 강사 준비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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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쨍하고 시작.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잘했어요. 역시 한
한지원 씨 새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막 때리는데 막 때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빠지시는데요? 제가 네. 또 아끼는 예, 예. 아끼는 그 노래강사 하나 네. 있거든요. 아, 다른 분도 계신데 홍성에서 살아요. 아, 네. 근데 홍성에서는 김경아라는 예. 노래강사 겸 가수가 있는데 네. 우리 그 방송을 보고 그 목소리 크신 분이 누구니? 아, 그게 바로 한지원 씨예요? 그래서 한지원 강사라는 분이다 그랬더니 네. 목소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웃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소리를 크게 작게 크게 하는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큰 소리는 잘 돼. 근데 작은 소리가 좀 아직도 부족해서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소리를 낮춰야 될 부분까지도 소리를 내뱉으니까 네. 좀 약간 억지스럽잖아요. 그래서 쨍하고 네. 다시 읍조렸다가 해가 뜰 거야 하고 다시 커지는 거예요. 자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만 자 우리 한지원 강사 가겠습니다. 네 박자 쨍하고 준비 시작.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잘했죠. 박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해가 너무 에로틱하게 뜨는데요. 해가 뜰고 야 막 이런 그런 건 안 되지 않나요? 해는 그렇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네. 또 우리 선우 아니 저는 저는 냉철하게 들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았어요. 넘어가고요. 왜냐면 시간이 네. 좀 충분하면 네, 내가 그러니까요. 한번 저도 부르고 싶은데 해보라고 할 텐데 네, 그렇게 빨리 자 그러면 헤이헤이부터 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준비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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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 이 노래는 아주 신나게 불러줘야 돼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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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지금부터 나의 인생을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부터 요 부분에 네. 포인트를 살려줘야 그래 지금이니까 돼요. 자 여기 지금 여기 한번 우리 레슨 없이 바로 우리 김금남 강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시고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지금부터 내 아. 인생은 웃음 그러니까 저기 지금부터 아, 뭐 하게 되는 거야? 저기 지금부터 경고예요. 자, 지금 뭔가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우리 네. 한지원 씨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자, 너무 말없이 하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를 하나 들고 돌을 하나 네. 들고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던졌어요. 네. 그러면 소리 없이 들어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떨어진 지점에 파문을 잃고 탁 물 폭탄처럼 네. 터지잖아요. 예. 왜? 알아요? 가벼운 거 던졌어요? 예. 네. 가벼운 거. 어쨌든 아, 나... 딱 들어갔는데 예. 나중에 퐁 당하고 땅 하고 네, 이렇게 네, 터지는 네. 것처럼. 네. 물 왕관 터지죠. 그렇죠. 네. 그 왕관 터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앞에서 왕관이 터질까요? 뒤에서 터질까요? 뒤에서. 그렇죠. 돌이 들어간 후에 터지는 것처럼 네. 지금부터 뒤에서 터져줘야 돼요. 아. 지금부터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앞소리는 묵음이라도 돼요. 소리 안 들려도 돼. 지금부터 이런 느낌으로. 네네. 자 이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큰 한지원 강사부터 갑니다. 준비하시고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지금부터 그치.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잘했어요. 이번에는 웃음꽃이 여기서 또 소리를 감추니까 아주 맛깔스러워지잖아요. 자, 떨고 있는 김금남 씨. 하나, 둘, 시작. 지금부터 옳지. 나의 인생은 자, 여기 소리를 끌고 올라가면 안 돼. 아. 지금 어거지로 끌고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때 폭발적으로 안 올라간다. 그럼 누가 배를 누가 툭 친다. 어퍼컷을 날린다. 그러면 감춰야 되잖아.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더 몸을 쓰세요. 네. 같이 가볼게요. 네 박자 하나 둘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나의 인생을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에이. 웃고 삽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자, 아까도 역시나 웃고 삽시다 끌고 가지 마세요. 웃고 삽시다 끊어주고 대신 하라는 소리를 뒤에서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웃고 삽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네, 잘했어요. 아, 좋다. 그 다음 역시 시옷받침.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자, 웃고 삽시다부터 다 같이 가볼게요. 네 박자. 하나 둘, 신바람 나게. 웃고 삽시다. 크게 하. 웃어봅시다. 크게 하.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좋다. 밝게 웃는 나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노래방 가서 네.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죠? 신나죠? 딱 불러보고 싶은 노래네요. 정말 우리 네. 가수들은 노래 가사나 제목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우리 피터펀 씨는 정말 어렵게 살았었대요. 아, 지하에서 살아서 네. 어느 날 정말 눈뜨기가 싫었대. 왜? 아이들 기저귀 값이 없어서 눈뜨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이렇게 웃고 삽시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광명역에 그 역세권 앞에 아파트가 톡 생겼다. 아파트, 아파트가 당첨됐대요. 근데 당첨된 게 딸을 셋을 낳은 거야. 그 다자녀 가구. 다자녀. 다자녀 가구로 예, 해서 예. 복 받은 거죠.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정말 웃음꽃이 예. 만발하다. 우리도 웃고 살다 보면 세상에. 어느새 좋은 일이 내 눈앞에 탁 펼쳐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예.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생각하면서 웃고 살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웃고 삽시다. 그 박유현 교수님 이거 새해 첫 노래 배우기 네네네. 곡으로 딱 적당한 노래 그렇죠. 신나게 고맙습니다. 확실히 심혈을 예. 기울여서 네. 정말 우리가 이민년 네. 새해에 네. 정말 웃는 일들만 네. 만들어가자.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네. 담아서 이 노래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요거 부르면서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여러분도 따라 부르시면서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포크댄스하는 그 학창시절의 그 기분을 살리시고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 소풍 갔을 때, 운동회 갈 때, 네. 자, 폴카 리듬이죠. 그런 마음으로 흥겹게 가요. 국민학교 나오셨습니다. 국적. 준비 시작.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헐.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셋 넷 비바 짧게 끊어줘요. 눈보라 짧게 끊고 헤이. 끝까지 거 일도 아니야. 자, 치고 빠지기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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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즐거워 셋넷 헤이 내일은 셋넷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자, 뒤에서 크게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셋넷 웃고 선소리로 하이 웃어봅시다. 크게 하이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선우경 화이팅! 신나는 운전서 화이팅! 자, 몸을 좌우로 하나, 둘, 시작.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헤.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셋, 넷,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일도 아니 짧게 야. 짧게 끊어 치고 빠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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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뒤에는 수고보시 헤이 헤이 뒤에는 소리를 내려놓고 즐거워. 감정 넣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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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셋 넷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뒷글자 액센트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크게 하!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크게 헤이 인생은 반복이에요. 헤이 즐거워 셋넷 헤이 내일은 셋넷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뒷글자 액센트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거야. 가볍게 툭툭 웃고 삽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